자, 101번부터 볼까요? 자, 101번부터 보시면 자, once a bottle of perfume has been opened, it becomes susceptible to oxidation, a process that changes the chemical makeup and therefore the smell of the perfume. 자, once 한 그냥 once가 한 번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뭐 하자, 그러니까 once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once가 접속사 느낌으로 쓰이면요, 그냥 한 번이라고 하든가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하자마자냐면 향수의 뚝 병이 완전히 자 완료니까 완전히 열린다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향수 완전히 너네가 개봉해 버리면 it 향수는 어떻게 되냐면 susceptible. 얘가 이 단어는요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뭐하기 쉬운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민감한이라는 뜻이에요. 수능 공부하시면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prone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취약하다, 뭐뭐하기 민감하다. 뭐에 민감하냐면 oxidation이라는 게 그러니까 oxidation 되기 쉽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oxidation 하면요 이게 위네 ox가 앞에 산소 할 때 그 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화라고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어려운 단어죠. oxidation을 만약에 위네가 수능 문제에서 실제로 나오면 갑주가 안 달릴 겁니다. 왜냐면 오른쪽에서 본격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서 콤마 동격 표현으로 부연 설명한다는 거. 그래서 과정이래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관계절이죠. 바꾼대요. The chemical makeup. 그래서 아, oxidation은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화학 성분을, 화학 구성을 바꾸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keup은 구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smell of the perfume, 향수의 향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읽었잖아. 그럼 준서야, 여기 이 문장 핵심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 자, 채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채원아, 그러니까 핵심이 뭐야, 이거? 냄새라고. 그렇지, 냄새라고 하셔야 돼요. 화학 구성이 바뀐다는 걸 왜 얘기했냐면 화학 구성이 바뀌어서 냄새가 바뀌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봉하면 향수는 본질적인 냄새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봉하면 환불 안 돼요. 뭐 개봉하면은 변질되니까 빨리 쓰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 잘 보시면 oxidation이라는 얘기는 결국 왜 했냐면 bottle이 열리면 어떻게 되니까? 냄새가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열면 바뀐다, 냄새가. 알겠죠? 이렇게 정보를 축약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산화는 결국 요거 얘기하려고 쓴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문 용어 나오면 반드시 오른쪽에서 동격으로 부연 설명한다는 거. 제가 막 마스크 써야 돼. 지금 큰일 나. 자, 다시 경각심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뭐 그런 썰이 있더만 지금 오미크론이 뭐지? 델타보다 약할 수도 있다는 이런 썰이 있는데 진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지겨워서 끝내고 싶다. 그치? 유민이 맞았다 했나? 맞을 예정이라 했나? 다 맞았죠? 다 맞으셨죠? 자, 102번. 자, before you give advice, advice 할 때 C 쓰면 명사예요. S 쓰면 동사고요. 알겠죠? 그 디테이션 할 때 조심하세요. 너가 조언을 하기 전에 that is to say는 되게 많이 쓰는데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야. 그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가 조언을 하기 전에 그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at is to say는요 패턴 하시켜드릴게요. That is to say 하면요 그니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할 거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that 뭐냐면 advice 조언이 그 조언은 you have not been asked 너가 완전히 요구받지를 않았어. 주도로 그러니까 요청받지 않은 조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언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it is well to put 우진아 자타 it is well은 아 좋아 뭐가 좋냐면 가주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to put 두는 거야. 사동산에 자 그럼 to yourself 나는 게 후연아 많이 돼? 목적 어딨어?
그래서 너 스스로를 두라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너 스스로한테 두 가지의 질문을 둬봐라는 뜻이야, 알겠죠? 너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중간에 전치사고 꼽사리 껴가지고 타동사 목적 못 보게 하는 거, 그죠? 이거 또 나왔어요. 자, 조심하세요. 네임리는요, 이것도 패턴화를 시켜드릴게요. That is to say도 자주 쓰고요. Namely도 자주 쓰는데요. 특히 저거 테스트랑 투표 같은 데서 내가 좀 종종 본 것 같은데, 문법 문제에서. Namely는 이름을 대보자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즉이라 써놨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즉이라고 하시면 돼요. 즉이라고 하셔도 좋고 가령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름 하나하나씩 얘기해보자면 이런 뜻이야, 알겠지? Namely랑 that is to say는 중간에 첨언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뜸을 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할 거냐면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namely, 즉 그 두 개가 내가 이름을 대보자면 What is your motive for giving it? 그 조언을 주는 데 있어서 네게 동기가 뭐냐? 그리고 What is it likely to be worth?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 거냐를 그 이 두 가지 질문을 나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야. 괜히 꼰대질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조언을 요구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조언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조언을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조언이 과연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를 생각 좀 하고 하라는 거야. 왜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꼰대질을 많이 하니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위치가 지금 여기서 구현 설명하고 있는 거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히려 102번 문장 공부하시면서 That is to say랑 namely라는 표현을 그냥 외우듯이 좀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수능 특강 공부하시면서 자주 볼 겁니다. 됐죠? 자, 텍스트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렵지 않았어? 텍스트 한번? 그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같이 가봅시다. It was a great moral shot. Moral은 도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도덕적 충격이었대요. 20. 2. 대부분의 thinking people,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식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지식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도덕적 충격이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 103번은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충격을 준 거니까 당연히 부정이겠죠. 자, 생각하는 사람들, 즉 지식인들에게 어떤 게 도덕적인 충격을 과연 줬을까? 이제 뒤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과 대사에 강조했으니까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너네가 여기에서 that 이하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모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적으로. 자, the first proof of man's. 자, 이거 잘 보시면 전치사죠. 그리고 명사 있네요. 당연히 동격 표현입니다. 그죠? 최초의 발견이요. 근데 그 최초의 발견이 뭐냐면, 이라고 하시면 돼요. 동격이에요. 자, man's. 사람의 having uncovered. 보시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이거 뭐냐면 동명사 구문이에요. 동명사 구문. 동명사 하자마자 코에나 바로 뭐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알겠죠? 일단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이거 동명사 구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동명사 구문인데 심지어 뭐가 섞였어? 완료형이 섞였죠? 완료 이거 유빈아 내가 다 그냥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잘 봐. 천천히. 최초의 증거.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발견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the proof that, 그러니까 너네 proof, belief 이런 거 나오면 보통 본격 접속사 된 거잖아. 얘는 접속사 that을 안 쓰고 전치사 of를 써서 동명사 끌고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소유격이 의미상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해석 보시면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최초의 증거가,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 아니, 사람이 완전히 발견했다는 것. One of the innermost, 가장 내면의 비밀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했는지 한번 면밀히 보시고, 안 했으면 103번은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명사 구문이 들어가 있고 이때 강조 구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엄청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빈칸출이나 문장 사이 같은 고도로 어려운 소재의 시문을 읽을 때 이런 문장 유형은 무조건 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복습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of the universe, 지구의 가장 내면에 있는 비밀 중에 하나를 완전히 밝혀냈다라는데 그 증거가 뭘까라고 하면 요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hat 앞에는 그냥 버린 거야. 알겠지? 그냥 그 앞에 버리고 주어 동사만 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증거가 should have been이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태연아, should have been가 무슨 뜻이에요? 얼버무리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나 봐요. 그죠? 자, 조동사. 자, 그러면은 다시 서랍 한번 그려볼게. 우리 조동사 서랍 그려보고자. 유민아, 조동사 뭐 하는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동사는요, 크게 서랍을 두 가지로 보면요, 종류랑 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종류는 두 가지인데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겠죠? 이제 여기에 눈에 보인다는 걸 얘기하죠.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시제가 나타나는 거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알겠지? 그래서 현재형은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거라 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측하는 거고, 과거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실현 가능성은 얘가 낮겠죠. 이거 과거형을 써서 가정법으로 가는 거죠. 용법은 두 개예요. 조동사 쓰면 뒤에 동사활용 나와야 되죠. 그리고 조동사 쓰면은 뒤에 완료 나오는 동이 있어요. 저것처럼. 그죠? 이거는 서로 시간 정보의 차이라고 했죠.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에서 추측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데 이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를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지금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시점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면 PP는 끝난 거니까. 알겠지? 내가 그래서 해보면 맨날 여기 PP 할 때 해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완전이라고 했잖아. 완전히 끝난 걸 추측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 쓰는 게 have pp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가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소연아, should have pp 무슨 뜻이야? 아까 채영이가 얘기한 게 맞거든. 맞다고 시작하면 되죠. 마땅히 완전히 써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네. 그래서 이거 보통 뭐라 그래? 아, 공부 좀 할 걸. 그죠? 제 고3 때. 고3 때 공부를 지지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후회할 때 쓰는 거예요. 2010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이런 거 생각하는 게 should have pp예요. 알겠죠? 넣어서 한번 가볼게. 잘 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비밀 중에 하나를 밝혀냈대요. 그것도 완전히. 그거의 최초의 증거가 뭐였어야 한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사람들한테 어떤 충격을 가져주냐면 메이킹, 만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를. 니네 그럼 잘 봐봐. 니네 만약에 이거 넣어서 해석한 사람들, 이거 넣어서 해석했다 손. 그럼 최원이 그지? 그럼 너가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말이 돼?
안 되지 않아? 그치? 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잖아. 쉐드피플 난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넣으면 말이 이상해진다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참 도덕적인 충격이야. 그래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어야 돼. 아 미친 괜히 안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두 방 터졌잖아. 1945년에 그죠? 핵폭탄 두 방 터뜨렸잖아. 일본에 대량 살상 났잖아. 이미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인 충격이라고 하면서 아 핵무기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말이 돼? 어감상 이상하죠? 내가 슈드가 뭐라고 했죠? 마땅하다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는 거예요. reasonable이에요. reasonable 슈드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해야 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도덕적 충격이었다고요. 우리가 결국 핵폭탄을 만들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 게 결국 지구의 가장 내면에 있는 비밀을 밝혀낸 게 고작 그거라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작 뭐뭐라니라고 해서 아쉬움을 개탄스럽다라는 걸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한탄을 표현한 거죠. 고작 우리가 한 게 이거라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실드는요 우리가 해낸 게 고작 어머는 그런 지요. 왜요? 가정법을 우쿠슈마가 나타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법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한 게 이거보다 더 고도로 세련되고 멋있는 건데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건데 고작 우리가 만들어낸 건 있다는 거라니. 이렇게 개탄스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 103번 문장은요 좀 과해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 출제할 때 여기까지는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냐면 기출을 5개년을 쭉 봐도 이거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지 않아. 왜냐면 니네가 고등 교육 과정에서 배운 슈드 해프피피는 뭐뭐 했어야 했다고 국한해서 과거에 하지 않았음을 아쉬움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너네가 배웠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조금 오바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배운 대로 적용해서 풀려고 했는데 채원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못 말하는지 모르겠고 안 풀린다 그럼 이렇게 확장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서 should have pp를 제가 건들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어요. 다만 근데 뭐를 건들고 싶냐면 이때 강조 부분인 거 보시고 그래서 뭐를 시작하자마자 세모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동명사 구문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3번은요 타이틀도 달아드릴게요. 동명사 구문 몇 안 되는데 요거 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 구문에 전치사 나오고 동명사 나온 다음에 앞에 의미성의 주어를 넣어서 쓰는데 보통 이 의미성의 주어는요 동명사 구문일 때 두 가지를 써요. 소유격 쓸 때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격 쓸 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실 소유격 쓰는 게 원칙상 맞으나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명사나 할 때는 소유격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인칭대명사일 때는 목적격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 썼을 때는 이렇게 하겠죠. The first proof of him having a cow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시면서 요 유형은 좀 보기가 어려워요. 좀 고도로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요건 좀 연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104번 갈게요. 유민아, 카운트 무슨 뜻? 전 어카운트 세다. 세다. 너 여기 뭐라 했어? 숫자일 때 여기 뭐라 했어? 썼을 거 아니야? 세다가 썼어? 그럼 뭐라 썼는데? 아 눈치가 빠르네. 잘 아닌 거 아닐 것 같은가 봐. 자, 혹시 다르게 쓴 사람? 혼이 뭐라 했어? 세다 했어? 세다 좀 세다 넣어서 해볼게요.
무엇이 새는가는 필연적으로 크기가 아니라 싸우는 데 있어서 개.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개에 싸우려는 투지의 크기를. 새는 건데 갑자기 개가 나오고 개가 막 싸우고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새다 표현한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잖아? 1. 나 지금 새고 있잖아. 목적어 대상은 존재하죠. 카운트 뒤에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없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면 돼요. 아, 하나 더. 그러면 관계사는 채원아 바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또 뭐라 해야 돼?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라는 말이 붙었지만 고도로 발달한 축약된 표현이기 때문에 명사로 발전했다. 왜? 앞에 있는 선행사에서 잡아먹은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애초에 이거 명사가 돼버린 거겠죠. 명사잖아. 왜? 수어 자리에 있잖아. what 그냥 어떻게 해석하라고 주세요. 무엇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너네 관계대명사 what 나올 때 그럼 너네 그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뒤로 갔다 앞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와, 무엇이 중요하냐면 개꿀이잖아. 그럼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 뭐가 중요하냐면요, 반드시 개의 크기일 필요가 이거 없대. 싸울 때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건 자, not a but 얘가 지금 but 역할하는 거야. but b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난 솔직히 이 문장 어디서 가져왔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가 싸울 때는 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다? 그 개의 마음속에 있는 싸우고자 하는 그 욕망, 투지의 크기가 중요하다. 제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데 가끔 강아지 유튜브 볼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자주 보는 게 소녀의 행성인가? 아, 소녀의 행성 맞나? 아는 사람 있지 않아? 소녀의 행성? 그 리트리버랑 레브라도 리트리버랑 그 다음에 저 뭐야 웰시컵이랑 뭐지? 포메라니아 이렇게 세 마리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버. 근데 포메라니아랑 레브라도리츠가 겁나 크잖아. 근데 포메라니아는 맨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개겨. 얘는 아무 끽찍 소리도 못하고. 리트리버가 좀 착하다라고 보통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메라니아한테는 아무 짓도 못해요. 그냥 다 져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 뭐지? 구독자 7,000명인가? 그때 구독했었는데 지금 뭐 70만? 80만 이러던데? 부럽더라. 올해가 아니구나. 내년 상반기 내로 유튜브를 할까 생각 중인데 이 마음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볼 생각입니다. 자, 105번 볼게요. 자, when there are conflicts, there are 하면 그냥 진짜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냥? there are 나오면 패턴하시고 있잖아. 그치, 맨 있다라고 하세요. 자, 언제냐면 있어요. conflicts, 갈등이요. conflict는 꼭 아셔야 돼요. in a group, 집단 내 갈등이 있으면요. how the organization, 어떻게 집단이 deal with, deal with는 무슨 뜻이죠, 채원아? 다루다죠. 그래서 조직이 다루는지는 그것의 그룹 멤버들의 diversity, diversity는 다양성이죠. 집단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다 대처하는 방법이 largely determines. 그래서 얘는 지금 의문절이, 의문사절이 하나의 주어 역할에서 이렇게 간 거죠. 그치? 그래서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the conflict, 갈등이 can be dealt with. 전치사인데 채연아 왜 뒤에 목적어 없죠?
현재 뒤에 명사가 해야 되잖아. 왜 없어? 자동사가 목적어 수반하려면 뭐가 줘야 돼요? 보시나? 이렇게 하면 능동이죠?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나갔잖아? 그 다음에 자동사의 PP 나오면 이러고 끝나면 말이 돼? 자동사가 수동태를 어떻게 가져? 목적어 어떻게 가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수동이죠. 알겠죠? 물론 수능 수준에서 이거 문법을 건든 적 없긴 한데 요거 문법 포인트니까 보세요. 그래서 갈등이 다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대요.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내보시면 뭐 하는지 웨더? 제일 중요한 단어를 내보실 거예요. 지금 웨더래요. 우진이는 채원이는요? 단어 하나. 단어 하나만. 우회하고 어때요, 유민이? Diversity. 요 오케이. 재경이. 뭐, 웬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뭐야? 아? 어? Weather. 오케이. 조직, organization, 순서, diversity, 후연이 갈등, 카프. 오, 여기 민주국가네요. 정답 많이 나오네.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다면 여보요. 그래서 생각해봐. 다양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대잖아. 다양성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왜냐면 갈등이 해결될지 말지를 정한다면 컨플릭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플릭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이버시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니네가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네 지금 내가 100번 문장까지 오면서 핵심을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다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요거 대답을 계속 못하고 있거나 틀리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독해력이 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딸리니, 아 그래 난 딸려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오늘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찝어줬잖아. 그러면 똑같이 그대로 흉내내서 계속 따라해봐.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알겠지? 너네 지금 이거 만약에 본인이 자꾸 족족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 영어 문제가 아니야. 니네 국어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니네 지금 국어 영역에서 독해력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꾸 문장분께서 이런 거 꺼내는 이유가 문장을 그냥 한글로 변환하는 데서 그치시면 안 돼요. 독해는 무조건. 거기에서 확장적으로 추론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독해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Animal Rights, 동물권. 동물권의 동물권 저 운동가들, 그러니까 동물 권리 보호자들. Then, question. question이 동사로 쓰면 질문을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라는 뜻이죠. Whether research with animals is necessary. 그래서 과연 동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낸대요. 그러면 동물 권리 보호자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우진아, question에서 동그라미가 느껴져요? 세모가 느껴져요? 세모예요. 근데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question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세모적인 뉘앙스야. 의심을 품거나 의구심을 들 때 쓰는 게 question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과연 동물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냐라는 데 있어서 얘네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지? question에서 세모할 줄 아셔야 돼요. 자, and if는 여기서 뭐냐, 이거 if 어떻게 적혔어? 인지 아닌지로 했대요. 자, 이거 if 저기서 만약에 만약으로 하셨으면 큰일 나요. 자, if는 종속절 만들죠. 그래서 명사절 만들 수 있고 부사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절을 만들 때 만약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명사절이면 인지 아닌지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왜 명사절이냐면요, 타동사죠.
에버,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본인이 저 if를 만약이라고 해석하셨다면 크게 완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지 아닌지 모든 실험과 동물이 used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당연히 동사가 여기 있는 거 보면 얘는 PP죠. 이거죠. 그래서 실험의 전부와 사용되는 동물들이 정당한가 그리고 필요한가에 있어서도 의구심을 자아하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알겠죠? 실제로 동물들이 저거 실험하는데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죠. 특히 화장품 하나 개발하는데 몇천 마리 막 이렇게 죽인 데잖아. 쥐 같은 경우죠.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고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하죠. 근데 화장품. 근데 또 화장품 안 쓴 사람 있어요, 이게? 저는 그냥 맹물로 샤워하고 맹물로 그냥 하고 화장품 아예 안 발라요. 없지. 그게 딜레마잖아.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화장품 쓰지 말아야 되잖아. 유미야, 그것도 어때? 내가 말한 화장품이 뭐 메이크업도 아니고 기본적인 스킨 로션인데, 그죠? 우진이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쓸 거야? 그치? 이게 좀 딜레마라고,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냥 착하게 굴기에는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자, 107번. 자, people say they don't care what people think are usually desperate to have people think they don't care what people think.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그 쿨병 걸린 애들이라고 하잖아. 쿨병. 아,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아,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얘기한대요. 그들이 don't care, 관심을 안 갖는다고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동사는 여기 있고 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desperate. desperate은 절박한이죠. 준사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필자의 뉘앙스는 동그라미입니까? 세모입니까? desperate에서 세모죠. don't care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절박하대. 그러니까 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필자는 비판적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걸 desperate에서 느낄 줄 아셔야 돼요. 뭐 하는데 절박하냐면 해부래요. 자, 지난번 분명히 얘기했어요. 동사가 있으면 동사의 꼬붕에 주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 지금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동사는 반드시 직접 한 행위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를 나누셔야 된다. 이때 되게 쓰는 동사들이 사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러도록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도록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 쉽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have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부정사네. 두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형식은 어찌 보면 하나의 주어가 두 개의 문장으로 보라고. 그죠? 왜냐면 원형 부정사잖아. 그죠? 원형 부정사 바로 뭐 튀어나와야 돼? 의미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들이 관심 갖지 않는다고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풀병 걸린 사람들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필자의 비판적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꿀병도 적당히 걸리셔야 돼요. 자, 108번. 가령 체험이 나중에 예를 들어 남자친구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과 동기랑 둘이서 술 먹고 온대. 허락할래? 여자. 신경 안 써? 여자. 난 너 믿어 이러고 과 동기가 여자. 그러니까 너가 대학을 갔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CC야. 근데 과는 달라. 근데 얘가 과 동기랑 팀플하고 둘이서 단둘이 뒤풀이 하겠다고 둘이 술 먹고 온대. 남자예요? 너 남자친구니까 당연히 여자겠지. 그 남친이 떠넘기 여자라고? 아니 네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너 남자친구가 제
제 남자친구가 과 동기. 과 여자 동기랑 술 먹고 온다.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요? 이상한 애는 미친 거죠. 우진이 허락할걸? 여자친구가 그러면? 일단 명심해. 절대로 술이 있는 사람 남자 여자랑 공존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풀병 걸리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해야겠지. 남자 여자 둘이 술 먹으러 가도 돼? 라고 하면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자, 이분은요 패턴이에요. 이거 외워주세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고려한다면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면 앞에 빈이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대또 생략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대절 이하라는 걸 내가 주어진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f I am given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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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생략돼서 아예 하나의 굳어진 표현을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분은 패턴화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라면 아니면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절의 축약 표현입니다. If 쓰면 귀찮죠? Given 쓰면 바로 그냥 끝낼 수 있는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Given the recent accidents 최근의 사건들을 고려해보면 가령 건물 붕괴 그리고 지하철 화재 같은 거 Government는 ought to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 should랑 비슷한 뜻이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ought to 나오면요 필자의 주장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는 마땅히 뭐 해야 되냐면요 take, 취해야 된다. 그 어떤 절차도 그 절차가 뭐 해? 필요하대 restore public trust 대중의 신뢰를 회복한 모든 것을 다 강구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시급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왜? 신뢰를 저버리는 짓거리들을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안타까운 일이 벌써 7년 전이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요. 그죠? 세월호 사건 때도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수정돼 버렸잖아. 그래서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어떤 뭐지 재난 상황이 펼쳐지면 사람들이 안 믿고 그냥 도망가잖아. 그 내가 기억할 게 맞다면 대학생 때였을 거야. 그래서 지하철에 갑자기 가다 중간 멈춘 적 있었거든. 그리고 기관사가 안에 계시라고 기다리시라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좀 있으면 다시 움직일 거라는데 사람들 못 믿고 그냥 다 문다고 도망갔거든요. 그때 그게 아마 16년 17년이었을 거야. 그래서 신뢰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109번. 자, 저 인대, 저놈의 인대. 옛날에 제 세대 때는 저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외웠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신할 때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인대, 인위치 둘 중에 뭐가 맞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명사가 있으니까 마치 선행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Middle Ages, 중세시대요. 중세시대는요 Dark Time in History, 역사에서 어두운 시기였대. 그러면 Dark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하겠죠? 중세시대는 어둠의 시기였대요. 그래서 유럽의 중세시기가 끝나고 뭐가 와요? Renaissance, 르네상스요. 부흥의 시기. 알겠죠? 자, in that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패턴 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기억나? 뭐예요? 그렇죠. 아, 이거 내신 시험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자, 뭐뭐라는 전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뭐냐면 이것도 분사구문의 축약 형태예요. 대절 이하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대절 이하라는 상황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뜻이니까 뭐뭐라는 관점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조금 기억하는 거 더 내신스럽게 보시면요 이거 뭐랑 비슷해? 대신할 때 이렇게 이퀄 처리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터 나오죠? 자, 그래서 뭐라는 관점이냐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다크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결과 얘기했으니까 원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인덴 나오면요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세모니까 그러면 뒤에도 세모지 당연히. 자, the light of learning 배움의 빛이 had grown 완전히 grown 커졌대요. 어떻게? dim. dim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diminish 하면 어떤 뜻이 돼? 사라지다.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져서 사라져버린 걸 diminish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dim은요 어둑한 상태라는 뜻이야. 어? dim 뭐랑 같은 말? dark랑 같은 말이네? 찾았네. 그러고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조그매지는 게 커지는 거야. 왜냐면 그러고 또 긍정으로 생각하는 애도 있을까봐 막 성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은 뜻으로 커지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잭팟 콩나무처럼 갑자기 콩나무 막 미친듯이 커지는 거 있지. 이런 게 그러고요. 물리적으로 점차 커지는 상태. 근데 뭐가 커진 거야? 어둑해진 상태가 점차 커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불빛이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씩 탕탕탕탕 하면서 커지는 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계속 어두워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면 알겠죠? 아! 왜 어둠의 시기였어? 배움의 빛이 꺼졌기 때문이래요.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뭔가 학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배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르네상스 끝나고 나서 어때?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부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의 다시 중흥기라고 부흥기라고 얘기하죠. 뭐 이후에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유럽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뭐 세계사를 얼핏만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얼마나 통치했지? 좀 여간 것인데 아마 몇백 년 넘어요. 심지어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에서도 영국에 300년 동안 직접 식민 통치했거든. 그래서 그런 뭐 맨체스터라든가 특히 체스터로 끝나는 거 있지. 영국 지명에 이거 다 옛날 로마 그 걔네 뭐지 기지 같은 느낌.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에 끼친 영향도 되게 컸다라고 보면 그만큼 로마가 망했으니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망가진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데 타면 우리가 뭐라 하라고? 로마는 점에서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다음 110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뭘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노란색으로 써있겠지만 내가 지금 왜 얘기할까? 유연아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당연히 분필은 제가 파란색을 줄 생각이 없나 공법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어? 사역동사요? 아 이거?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얘가 동사가 아니니까 재미가 없죠. 일단 봐봐. 가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유효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렇다고 추정하는 게. 그죠? 당연히 여기에는 대신 생략된 거죠. 아는 거라면 동사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대신이니까 좀 버리자고. 버리고 갔어. 일단 미디엄을 맥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제가 못하는 거죠? 자, 파블로프의 개마냥 바로 반사적으로 딱 얘기해야 돼. 이거 나오면 바로 뭐 나와? 내가 이러니까 슈드 해야 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슈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마도 유효하지 않을 거야. 가정하는 게 뭐라고 가정하냐면 미디어가 당연히 만들 거라고. 우리의 시간을 뚜렷하게 과거로부터 이렇게 쉽게 생각해봐. 대중매체 보면 야, 쇼미더머니가 벌써 10년 됐더라. 나 깜짝 놀랐어. 시즌 벌써 10이라며. 쇼미더머니를 제가
실제로 본 건 3부터였거든요. 1, 2는 했는지도 몰라. 그때 막 대학생 막 재수생이었으니까 3D 할 때가 이제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벌써 엄청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너네 나이 때 묘사되던 힙합 문화랑 지금 힙합 문화가 되게 엄청 다르거든요. 지금 거의 메인스트림 주류로 잡았잖아. 무슨 장르 좋아해? 힙합을 좋아해. 아니 음악. 힙합은 안 좋아해? 좋아해. 아 좋아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 옛날엔 되게 마이너했거든요. 그지? 그래가지고 뭔가 과거로부터 뚜렷하게 구분시켜준다라는 건 이제 너네가 지금 그런 느낌 생각하는데 옛날의 문화는 어땠고 지금의 문화는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갈라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유튜브 세대잖아. 유튜브 세대의 그 특징이 뭐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유튜브 한번 딱 누르면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채널과 영상을 알아서 알고리즘이 띄워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거에 친숙한, 우리를 보통 MZ세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특히 너네 밀레니얼 세대는 어때?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최적화되고 나한테 맞는 거를 알아서 추천해주던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너네는 이제 너네가 소비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미디어가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 근데 문제는 낯이라고.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네.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너네 여기까지 읽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돼. 미디어는 어떻게? 과거와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지 않는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 제가 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찌끔찌끔 맞아. 상대적으로 1도 모른다는 거라고. 그지? 니네 과거에 정보가 어떻게 공유됐는지 모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감히 얘기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랑 명확하게 미디어가 구분지어준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필드가 생략됐다는 걸 알아주시면 솔직히 이건 수능이 아니라 탭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탭스에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연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몰랐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 챙기세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111번. 자, the history of women and minorities in the workplace shows that 자, 여성과 소수 집단,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소수의 집단들의 직장 내에서 역사를요 좀 보여준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뭘 보여주는지 얘기하겠죠. 그럼 저 여기서도 좀 장난을 쳐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데다 내용을 쳐봅시다. 형이 어디에다 칠 거야? 너네 분명한 건 수능 때 여기까지 읽고 내용 칠 줄 알아야 돼. 사후 분석이 아니야. 워크플레이스. 알겠지? 일단 요거 여기다가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직장이야. 직장 내에서 소수자들과 여성이 어떻게 했길래 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직장과 관련된 포인트를 뽑아내야 돼. 뭐냐면 vigorous, 활발한 이란 뜻이죠. 적극적인 시행이래요. Anti-discrimination. Anti가 반이죠. 반차별법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국회 여전히 계류 중이죠. 말 그대로 성소수자라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성이라서 그 사람 임금을 삭감하거나 이런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아직 대한민국에는 10년째 계류 중입니다. 자, 어쨌든 반차별법의 적극적인 시행이 what?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하시면 되죠. 내가 what? 무엇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자리에 들어가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관계되는 것은 명사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drives, progress, 진보를 이끌었대요. 어디를 향해서? Equality in wages and opportunities. 됐죠? 그럼 결국 workplace에서도 결국 뭐냐면 반차별법이 뭐 했대요?
역을 이끌어냈다고요. 월플레이스 얘기한 건 웨이지랑 오퍼튜니티스 때문에 얘기한 거죠. 웨이지가 임금이고요. 그래서 반차별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서 소수자들과 여성들이 임금과 기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12번까지 하고 좀만 쉴게요. 자, the turning point, 전환점이래요. 그 in the process of growing up,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전환점. 그게 언제냐면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지금 또 해석했을 때 어땠어요? is when, 합쳐서 언제냐면 이라고 하세요. you discover, 너가 발견할 때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지금 얘가 하나의 절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명사절로 보시면 돼요. 그게 언제냐면 너가 발견할 때야. the core of strength, 강점의 핵심. 내 강점의 핵심을 발견할 때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로잉 업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네. 후회님은 강점의 핵심 찾았어요? 아니, 아니, 너, 네 강점의 핵심 찾았는 거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너는 너만의 강점을 찾았어? 찾으려고 연락인가 보네. 준선 찾았어? 없어. 아직 못 찾았어? 채원이? 아, 찾았어? 뭔데? 논리적이요? 난 친하게 지내지 말자. 논리. 우지 찾았어? 없어? 유민 찾았어요?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재경 있어? 대학 가서 찾아. 없으면 안 돼. 지금 사실 원래 채원이가 정상인 사회죠. 채원이처럼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좀 느려요. 왜냐면 너네 엄마 아빠 말 듣느라. 저 엄마 아빠 말 열심히 잘 들으세요. 근데 대학 가서는 듣지 마세요. 대학 가서는 안 듣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네가 뭐 잘하고 뭐 좋아하고 뭐 할 수 있는지 찾아봐. 그때 가서도 나 모르겠어요 하면 니네 어떻게 되냐면 대학 졸업하고 세대요. 연고대 나오면 뭐 합니까? 자기가 뭐 해먹고 살지를 안 정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고대 나오는 거 중요해.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써먹을 줄 알아야지. 연고대만 나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 알겠어? 너네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면 여기 그래서 있는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강점을 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교 가서 찾는 게 전 제일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도 도서관 이런 데 가지 말고 뭐 토익 학원 이런 데 다니지 말고 왜 또 대학교 가서 학원 다니고 있어? 나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대체 학원을 언제까지 다닐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직장 가면은 영어 회화 학원 다니겠네? 그치? 그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좀 막 깝쳐봐. 막 이것저것 기웃거려보고 처음처럼 자신있게 논리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분명히 다 한 명씩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찾으셔야 돼요. 왜? 얘가 지금 얘기하잖아. 터닝포인트래잖아. 저도 터닝포인트예요. 저는 터닝포인트를 어디서 찾았냐면 저는 대학생 때 찾았어요. 21살 때. 21살 때 뭘 찾았냐면 일단 강점은 안 찾았고 약점은 찾았어요. 저는 공부가 안 맞는다는 사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나다운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더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겁니다. 잘하는 걸 꼭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잘해야 돈을 많이 벌지. 잘해야. 잘하는 걸 찾아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곱창 굽는데 소질이 있어. 뭐에 당장 빨리 곱창 체인 차려야지. 천사 곱창 옆에 악마 곱창 차려. 되잖아, 그지? 그래서 너 자신 내에 있는 강점의 핵심을 찾으래요. 어, 이 텐 뭐야? 아니, 저 텐 뭐예요? 저 텐. 자, 수능 때 이거 찾고 있으면 나발이에요, 알겠죠? 빨리 직관적으로 팍 찾아야 돼. 유민아, 뭐야?
관계대명사? 관계사 뭐 있어야 돼? 관계사는 바로 뭐 튀어나와야 돼? 선행사 어디 있는데? 누구예요? 자, 유민이의 머릿속에는 지금 카오스가 왔어요. 요라고 할 것인가? 스트렝스라고 할 것인가? 그죠? 스트렝스라고 해야죠. 니네가 요에다 꽂아봐. 너가 모든 것을 극복시킨다? 말이 돼? 강점이 극복시켜야죠. 자, 선행사가 관계절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Survive는 살아남다예요. 자동사로 쓰면요. 그럼 타동사는 뭐겠어? 살아남도록 해주다라는 거죠. 모든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나를 생존시켜준다는 뜻이야. 알겠지? 누가? 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요. 자, 보시면 선행사랑 떨어져 있죠, 관계절이. 이렇게도 써.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호연이가 보여준 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게 머뭇거리면 털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절인 것도 알았잖아. 그치? 근데 왜 머뭇거렸냐면 앞에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분만 쉬었다가 바로 나머지 할게요. 자, 볼게요. 20분까지 하고 집에 가야죠. 자, 언제냐면요, 회사가 comes out, 출시하는 거예요. With a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을요. Meets competitors, 그것의 경쟁자들, 즉 경쟁사들은 typically 주로 go on, 나아갑니다. 뭘로? The defensive, 방어책으로요. 그러니까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경쟁사 입장에선 우리 제품 방어해야 되니까. 뭐 하면서 doing 분사구이죠. 뭐 하냐면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들이 줄일 수 있다면 다 한대요. 알겠죠? 뭐를 the odds. odds는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odds는 형용사로 쓰면요 이상한이라고 써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대입적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이분이요. 유민영 씨, even number가 뭔지 아십니까? even number. 짝수예요. even은요, even이 무슨 뜻이냐면 균등이라는 뜻이야. 똑같아야 돼. even은 평평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왜 even이 짝수냐면요, 얘는 반드시 얘가 있으니까. 짝수가 말 그대로 트윈이라는 거니까 얘가 한 명 반드시 같이 달고 다녀야 되니까 짝수가. 그래서 이게 even number예요. 알겠죠? odd는요,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얘는 짝 없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odd number가 홀수란 뜻이에요. 홀수, 얘는 짝수.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odds라고 하면요 가능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능에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odds는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줄여야 되냐면, 해서 지금 동격 표현 나온 거 보이죠? 저 동격이에요. 자, the offering, 그 제안이 will eat into their sales 라고 하네요. 제가 두 가지 물어보려고요. the offering이 뭘 의미하는 거고 대여는 누구 가리키는지 좀 찾아볼래요? 한 명씩 물어볼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태초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분명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분사 어떻게 나와요? 의미상의 조화요. 그죠? 의미상의 조화가 누굽니까? 그죠? 경쟁사들이 뭐든지 한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가능성이 뭐라 하냐면 그 제안이네요. 그 제안이 뭐 가리키는 거죠? 줄이는 거? 땡. 오케이. 세연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어가 생각이 날 필요가 없는 게 찾으면 돼요. 컴퓨터 탈출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이 컴퓨티션들 말고 그거에. 찾으면 돼요. 내가 지칭하는 걸로 보자.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찾아쓰기. New product. New product. 내어는 누구예요? Competitor. 알겠죠? 이거 뭐냐면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건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Defensive랑 같은 말이야.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가능성을 막은 거야? 저 신제품이 우리의 매출을 잡아먹는 걸 막아야죠. 알겠죠? 요거는 경쟁사예요. 그래서 경쟁사 자신들의 매출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줄여야 돼. 니는 the offering 가리키는 걸 잘 찾아야 돼. 왜냐면 여기서부터 해석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니들이. 근데 그걸 교수님들이 안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은 주체를 왜곡시키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경쟁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아까 유민이가 되게 좋은 얘기인데 리듀스 이런 걸로 잡아서 이해했다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저 어 컴퍼니 갖고 장난칠 거야. 분명 다음 문장부터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잘 찾아야 돼요. 채영이가 얘기한 거 채영아, 그리고 시험에서의 독해력은요 반드시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여기서 찾아서 연결해야지. 머릿속 아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수능 수준에서 그런 추론 능력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제안, 그러니까 신제품이 자기들의 매출을 잡아먹을 가능성을 줄인다는 건 결국 방어를 얘기한 거다라고 한꺼번에 캠부터 세일즈를 디펜스한 이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니네가 어입한다는 문제에서 안 닫힙니다. 알겠죠?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114번 보겠습니다. 자, The opinion is widely held. held, hold는요, 붙잡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보통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면 견지되다, 견지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널리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opinion이나 이런 얘기, opinion 같은 거 나오면 held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의견이 뭐냐면 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 that도 정의 뭐야? 명사죠, 명사. 그래서 어떤 개념이 널리 알려졌냐면 knowledge of language, 한 언어에 대한 지식은 단지 많은 가능성 있는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네. 그럼 리얼리에서 느껴지는 건 뭐야? 생고죠. to the understanding of people. 자, people은요 제가 어디서 가르쳤냐면 단수와 복수의 유연한 사고에서 가르쳤어요. 이거 혹시 사람들로 해석한 사람은 숙제 사람들로 한 사람. 그러면 사람들인데 앞에 어긋는 게 성취적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냥 people이라 하지 않겠어? 어는 one인데. 그죠? people 자체를 뭘로 본 거예요? 단수로 본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로 봤다고. 한민족. 그죠? 한민족 할 때 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수로 쓰면 민족이니까. 여러 민족들이라고 하면 그럼 처음으로 뭐라 하면 돼요? 여러 민족이 한 군데 모였다라고 하면 various peoples라고 하면 되죠. people에다 s 붙이면 돼요. 알겠죠? peoples 하면 이거 못해요 이러지 말겠지. 민족들이라는 뜻이야. 그냥 요것도 먼저 조심하실까요? 분명히 했어요 제가 보도할 때. 그래서 한 민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가능성 있는 도로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 이 말은 뭐야? 여기서 너네가 메시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지. 뭔 말 하려고 한 거야? 왜 미얼리 쓴 거야? 오케이, 시간상 유민이 왜 얘기하려고 한 거야? 언어의 지식이 사람을 이해하고 뭘 누가 알고도 다르겠어. 이거 얘기하자. 하나만 이해해서는 안 돼. 여러 가지가 있거든. 다양한 게 있으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마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얼리 쓴 거야. 얘네가 이 미얼리라는 사소한 어휘에서 이런 센스를 익히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저 후에서 다 뭐라 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언어로만 해결적으로 판단하다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미얼리 하나만 보고도. 알겠죠? 자, 115번. 아이고, 길다. 자, 더비더비네요. 더비더비는 유치하죠. 넘어가면요. The more we surround ourselves, surround A with B. A를 B로 둘러싸게 하다. 너무 되죠? 우리 자신을요 사람들로 둘러싸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are the same 똑같고요 우리가 그렇듯이 who hold the same views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요 and who share the same values 똑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요 same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가능성이 뭐냐면 we will shrink. shrink는 줄어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준서야 당연히 보실 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줄어든대잖아. 인간으로서 뭐 하기보다 성장하기보다 뭐 하면? 같은 놈으로 둘러싸면 같은 놈끼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내가 더 성장하고 싶으면 오히려 나랑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더 얘기해보고 더 싸우고 알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일레고 저 뭐야?
아이돌 그룹 중에 신화라는 아이돌 그룹이 지금 아직도 하잖아. 그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10살만이나 10살 차이나 제일 어린 사람이 80년생인가 그럴까요?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직도 아이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왜냐면 신화가 지들끼리 있을 때 진짜 맨날 쌍욕하면서 싸웠대. 근데 제일 끈끈하잖아. 그죠? 오히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있을 때보다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식당이 더 건강하고 오래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뭔가 내가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있는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꾸리셔야 오래된 건강한 집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16번. 그러니까 더비더비에 대한 인사이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더비더비의 기본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긍정이면 뒤에도 긍정,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도 부정, 보통 이런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인과관계로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same이 원인, shape가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인과관계를 구축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임이 세모, 그래서 쇼인거나 세모, 이렇게. 알겠죠? 자, 116번이요. 빨리 쓴다고? 누가 쓰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Certainly, 확실히, the images of success depicted. 당연히 영어 PP죠. 여기서 바로 PP인 것도 지가셔야 돼요. 자. 확실히 성공의 이미지는요 묘사되는데 미디어에서 얘는 reality show네. reality 어떻게 해석하면 돼? 선생님 reality 어떻게 해석할까? 그냥 질금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알겠죠? 질금으로 대동 통합하세요. 대동 단결하세요. 아시겠죠? reality니까 부정이네. 그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성공의 이미지가 안 보여준대요. 뭐를 안 보여주냐면 the years of struggle, 수년 동안의 개고생은 안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습이요. 그게 뮤지션, 배우 아니면 체육 운동선수가 engaging,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Before their instant success. 니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지금 비꼴라고 쓴 거야. 니네가 소위 얘기하는 그 즉각적인 성공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무수히 힘듦과 개고생이 있었는지 아냐? 니들이 뭐 알긴 하니? 라고 할 때 비판하라고 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다운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럼 뭐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 연예인 예를 들어 이효리가 예를 들어 1년에 50억 번다. 아니 현우진 변호사가 250억 번다, 300억 번다 이러면 우리 다 뭐라 생각해? 아 부럽다, 배 아프고, 그렇지? 뭐 한다고 그렇게 벌어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개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스턴트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뉘앙스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arely 나오면 그냥 rarely, hardly, scarcely, 뭐 seldom 이런 거 레슨할 때 많이 했죠? 뭘로 그냥 대동 단결하라고 채워나? 뜰금이라고 하라고. 알겠지? 그럼 그냥 부정 처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7번이요. 자, one of the principles on which our judicial system is founded.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바로 뭐 나와야 돼? 선행사요. 알겠죠? 자, 선행사 나오면 돼요. 원리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원리 위에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시겠죠? 전치사에다가 선행사 잡아서 부사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할게요. 자,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원리 중에 원리 그 위에 우리의 사법 체계가 founded 또 발견되다 이러지 말고 found가 동사로 쓰이면 설립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근간을 둔대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가 여기 있고요. 주어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사법체계가 근간을 두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래요? assumption,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은 뭐냐면 one, 내가 이거 one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하나란 뜻인데 특정한 어떤 가리키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 했죠? 명사에서 했는데 부정대명사. 혹시 기억나는 사람? 유민이? 왜 올려다 보다 내려봐. 자, 알겠어? 사람이 나와서
아시겠죠? 사람은 추정된다. 에데슨 무죄라고. 그들이 죄 유죄라고 판명되기 전까지. 알겠죠? 여기 원은요 사람이라 하세요. 요거 엄청 많이 넣어. 엄청 엄청 많이. 알겠지? 제발 꼭 기억해. 제가 분명히 고도화 때 건드렸어요. 알겠죠? 자, 왜 고도화를 하고 절벽화 연습을 하는지 알겠죠? 막상 아는 거랑 쓸 때랑 다르죠? 자, 그래서 센서플 관계는 다 적절하게 해석하시고 적격 나왔고 그 다음에 원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거. 이거 의외로 중요하네요. 117번. 그죠? 자, 118번 볼게요. 자, every business needs to be clear. 자, 모든 사업체는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은 오케이, 자, 주장하고 있죠? 1점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Clear about the type of customers. 고객의 유형에 있어서 특정하셔야 된다. 확정을 지으셔야 된다. 알겠죠? 어떤 고객과 끝 회사가 거래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알겠지? 친구 찾아줬고요. 친구 누구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어떤 고객에게 그 회사가 제공할 건지, 만들어줄 건지, 최고의 가치, 가장 큰 가치. 전스타포스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채워놔.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알겠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수능영어 강사인데 중학교 1학년 안 쳐놓고 수능영어 하면 걔가 듣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고객에게 특정해서 가르칠 건지, 그리고 그 각 고객에게 줄 가치가 가장 뭔지. 저희처럼 지금 여러분들 수능 봐야 되니까 수능 영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경영학과 가시는 분이라면 STP 전략이라고 배울 거예요. 세그먼트, 고객을 자르고 타겟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를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119번. 자, we strive. 우리는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해요. 막 안간힘을 써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 날로. 선행사, 관계부서. 그죠? 선행사 여기 있죠. 그 날이 언제냐면 필요 없죠, 이제 앞에. Nations, 국가가 판단될 거래. Not by 하자마자 뭐 떠올라? 어떤 패턴이 떠올라? 나의 법이겠죠? 그러면 뒤에가 중요하겠네.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힘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래. 이걸로 평가받으면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일장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어네? 그건 뭐야? 얘도 아니라는 거네. 그럼 얘도 넘어가야 되는 거지? 너도 splendor는요 화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 splendid 형용사로 화려한이라는 뜻이잖아. 화려함이라는 뜻이잖아. 그들의 수도에 화려함과 화려함으로 평가받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서울 하면 막 삐까뻔쩍 하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뭘로? 이걸로. 수도에 멋진 건물도 없어. 그리고 경제력도 거지야. OECD에도 못들 정도야. 근데 애들을 위해서 총력을 가하네? 그럼 선진국. 이렇게 얘기하잖아. 알겠지?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실드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는 국가야말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나 대한민국 선진국일 거 같은데? 너 교육학과 했거든. 아,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가 아니래요. 이거 좀 암울하네요. 네가 쫓아보니까. 자,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나데이버프 여기서 바로 낌새 채워야 돼. 눈치채야 돼야겠지. 그래서 이거 배우신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봐봐. 지금 더 데이 관계부사 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판단하셔서 마스터키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120번. 이건 당연히 뭐 하겠어. 당연히 우리 내신 많이 했을 때 우리의 사회는 반드시 오케이 필자의 주장이죠. 우리 사회는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올바르고 가능하게. 뭐가 안 나왔어? 인식 가리키는 게 안 나왔지. 근데 앞에 내가 대명사 전략화 뭐라 했어? 가리키는 명사 앞에서 찾아야 했잖아? 앞에 없잖아?
그리면 감옥저가 진목저가죠? 네. 투부정사 하면은 바로 시원하고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정부문이랑 똑같아요. 그냥 옛 그거라고 하세요. 알겠죠? 우리 사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 그것을 올바르고 가능하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노인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어린 젊은 놈들, 더 플러스 형사, 범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5월이네 친구 찾아줘야 해서. 그래서 투부정서 1, 투부정서 2. Desert가 버리다라는 뜻이야.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젊은 애들에 의해서. Them은 당연히 더 영가리킬 거야. 자, 그 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4예요. 4요. 준수아들 뭐 어떻게 해석했어? 승부 한번 봐, 얘기해봐. 아니, 승기 없네요. 매진하느라 바빴어. 채원이 기억나? 또 뭐라 했지? 어. 기다릴게요. 자, 우진이 뭐라 썼어요? 위에서? 위. 위에, 오케이. 호연이네요. 위아래. 위아래. 유민이? 뭐지? 오, 왜 혼자 따로 가는 거야? 재경이 뭐라 했어? 너 안 했지? 자꾸 안 할 거야? 뭐라고? 10번까지 10번까지밖에 안 했다고? 자, 유미야 왜 때문에? 선배들 다 이유 다 왜? 뭐야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서 맞아 자신감을 가져 그렇게 얘기했죠. This is me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마곡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그 배우들끼리 리허설한 영상 있어. 내가 옛날에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 20년에 그거 보고 진짜 그 자리에서 20분 동안 질질 짰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슬퍼. 그러니까 나 되게 상처받고 되게 힘든 사람인데 나 되게 당당할 거야 라고 할 때 걔 뭐라고 하냐면 왜냐면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우니까 For we are glorious라고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ecause랑 뜻이 똑같은데 얘는 좀 차이가 뭐냐면 등위 접속사고 얘는 종속 접속사잖아. 그래서 걔는 기본적으로 꼽사리 껴서 들어갈 때 그래서 콤마 안 쓸 때고요. 얘는 등위 접속사기 때문에 콤마 쓰고 쓸 때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because랑 똑같다고요. 알겠어? 문명의 시험이 방식이니까 그 방식이 뭐냐면 It cares 저 이승 문명이에요. 문명이 그들의 무기력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돕는지 그게 바로 문명의 시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게 누구랑 같은 말이에요? 저거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는 국가만이 그게 진정한 문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 반드시 노인분들이 젊은 애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되고 젊은 애들로 인해서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노인분들한테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과제죠. 왜냐면 지금 우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내가 알고 있거든. 4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난제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난제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로 갈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 후어 지금 접속사로 쓰였다. 그러면 후면은 어떻게 하라고? 고도화해서 분명히 했어요. 알겠죠? 제가 안 한 거 안 가르칩니다. 안 했으면 제가 이 질문에, 그러니까 이 교재 안 갖고 왔어요. 안 가르쳤으면. 왜냐면 고도화 훈련시켜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숙제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수거 부분 제끼고 51, 52,
63, 64, 65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거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35번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YM 연습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드는 건너뛰어서 화요일날 조삼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베이 되는 생략.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뵐게요.